안녕하세요, 옷장수 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네, 반다이 SH 피겨츠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등장한 마블의 블랙 팬더입니다. 블랙 팬서라는 발음이 더 맞죠? 제가 발음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마블의 SH 피겨츠 제품은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블랙 팬서라서 이제 무척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첫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독립 영화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또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무게감이 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블랙 팬서를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좋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크헐님, ANIMS 로돈님, 그리고 호진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오픈형이어서 이게 그 내용물을 지켜볼 수 있는 형태의 박스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박스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버전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박스는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개봉을 해 볼게요. 박스를 개봉하시면요. 아,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네요. 네. 블랙팬서 설명서였고요. 일단은 이 블라스터 안에 들어있는 뭐 느낌으로는, 조금은 너무 검은색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막상 또 열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뭐, 헤드파츠 표정 변화가 있을 리도 만무해서 그런지 헤드파츠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손 교환 파츠만 네, 두 쌍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봉해 볼게요. 열어서 블랙 펜서를 꺼내 보면요. 역시나 꺼내 보면 디테일이 더 보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무광 재질인데요. 제 거는 도색 제품 처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허벅지에 좀 기스가 나 있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좀 아쉽네요, 제 거는. 네,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요. 네, 로또에서 실패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좀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제가 늘 이제 피규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도 블랙팬서는 팬이 아니고 또 마블은 제가 좋아하는 DC에 비하면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만화책으로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블랙팬서는 와칸다국의 전사이면서 동시에 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갑옷 자체가 비브라늄.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다니는 그 방패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네, 갑옷입니다. 뭐 신축성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비하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지 않기도 해요. 네, 그리고 신체 능력은 캡틴 아메리카의 수준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 전체를 다 따져서 부가 가장 뛰어난 네, 캐릭터를 뽑으라 하면 어디가 1등일까요? 네, 블랙팬서 손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등인데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배트맨 브루스 웨인, 캡틴 아메리카는 뭐 가난하죠. 네, 배트맨 그리고 아이언맨에 이어 1위에 달하는 게 바로 블랙팬서라고 합니다. 비브라늄의 가치가 엄청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마어마한 수량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고 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계속 손 들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좀 만졌을 때 느낌입니다. 이 비브라늄을 좀 표현하려고 한 건지, 네, 이제 이 촘촘한 미스릴 갑옷 같은 느낌이랄까, 중세시대에 그러는 갑옷이 있는데, 이제 이 망사 느낌의 이 느낌이 재질감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헤드파츠 보시면은 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늠름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검은색 안에 이렇게 네, 은색으로 돌아가는 이 느낌, 디테일들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헤드파츠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 목걸이 부분이 이제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원래 붙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네. 손 돌렸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오른쪽 팔, 왼쪽 팔 둘 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관절 부분들은 튼튼해요. 지금 만지는 느낌 자체가 매우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전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런 그 뭐랄까요? 흑 고양이과 고양이과의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런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뭐 배트맨과 함께 옆에 이제 좀 시커먼 배트맨 버전을 옆에 세워놓고 나면 거의 비슷한 느낌을 좀 풍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교환 파츠가 손 파츠밖에 없기 때문에 손 파츠 좀 교환을 해가지고 블랙팬서의 포즈를 한번 좀 취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포즈를 한번 취해서 이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른손과 왼손 파츠를 적재적소로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손 파츠 오른손으로 교체를 해보면요. 너 역시나 이렇게 손을 좀 벌리고 있는 느낌이 블랙팬서의 그 고유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네,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있어줘야겠죠. 왼손도 교환을 해볼게요. 네, 왼손도 같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쥐고 있는 느낌. 네. 으로 교환을 해서 다리를 바짝 벌리고, 네. 왼쪽 다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블랙팬서의 느낌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세워놓는 것조차도, 네. 매우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피규어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딱히 더 취해보고 싶은 포즈가 저는 블랙팬서를 가지고는 없어서 뭐 한 가지 정도 포즈를 좀 더 취해보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제가 사진으로 한 가지 정도 포즈를 더 취해서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